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이렇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이따가 하겠도록 하겠습니다. 허니패밀리에 들어가면 인생이 펴질 줄 알았어요. 자, 드디어 나의 힙합스타로서의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와!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허니패밀리 이 집이 잘 안 됐어. 허니패밀리 오빠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을 때 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어. 그래서 뭐 그냥 이 기획사 저 기획사를 왔다 갔다 했지. 힙합 가수로 어떻게 하기는 또 답이 안 보이고 어떡하지? 다 포기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고 했죠. 그 찰나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서 이런 걸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여자 래퍼를 구한대. 거기 들어가 볼래? 이런 제안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재하가 영지를 알고 다리다리 이어져서 저한테 연락이 왔었던 거예요. 재하가 섭외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걸그룹에서 여자 래퍼를 하라고? 그럼 대충 상상이 되잖아요. 걸그룹에서 여자 래퍼면 이렇게 막 춤추다가 이렇게 잠깐 나와서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난 어렸을 때 힙합 스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막 가수 무시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내가 걸그룹에서 여자 래퍼 한다고? 근데 다 내려놨던 시기라 그래 이거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나를 찾는 사람이 있다. 여기에서라도 랩을 하자. 그냥 꿈같이 찾아온 기회였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그 3, 4년 동안 여기저기 피처링도 했고 그 피처링했던 저를 좋게 봐서 재하가 저를 섭외한 거니까. 그때 재하가 저를 섭외할 때 했던 말이 우리 금방 데뷔해. 우리 한 3, 4개월 뒤에 바로 데뷔할 거야.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는데 걸그룹이 24살에 데뷔한다는 거는 좀 그래도 뭐 3, 4개월 뒤에 데뷔한다니까 그래. 우리 부모님한테 면목도 안 섰어. 솔직히 엄마한테 계속 엄마 1년만 더 기다려줘. 엄마 1년만 더 기다려줘. 이러면서 계속 늦추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3, 4개월 뒤에 데뷔한다니까 좋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 3, 4개월이 5개월이 됐고 6개월이 됐고 1년이 됐고 중간에 멤버 한번 막 바뀌고 초반에 컨셉은 막 리틀 빅마마 이런 거였는데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러다 이제 26살 봄에 데뷔를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24살이라고 속이었지만 대외적으로 우린 알잖아 우리가 26인 거를. 이게 될 일이야 했는데 어쨌거나 브라운 아이드가 있어요. 잘 됐잖아요. 자, 첫 솔로 앨범 내시고 첫 음방 때 기분 감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러셨잖아요. 첫 솔로 앨범을 준비할 땐 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고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 내가 사람들한테 선보이고 싶은 음악을 한다. 싱글에 있는 다섯 곡이 다 하나하나 저의 자식 같았어요. 제가 인고의 시간을 들여서 제가 하나씩 다 낳은 애기 같았어요. 진짜 내 애기 같았어요. 한 곡 한 곡이 다. 그런데 앨범 발매한 이틀 전부터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성공 못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망할 수도 있잖아. 그 전에는 이게 망할 거란 생각을 아예 안 했어. 아예 안 하고 그냥 이걸 하는 게 너무 행복한 생각뿐이었어. 갑자기 어느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한 거야 여기에. 이렇게 라이브 연습을 하는데 나 그전에 내가 항상 보세요 대학교 힙합 동아리 때부터 항상 팀이었잖아요. 힙합 동아리 시스코드도 팀이었고요. 그 다음 허니패밀리도 팀이었고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도 팀이었어요. 전 솔로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작곡을 혼자서 집에 또 뚱땅할 때도 완곡을 만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 생각을 해보니까. 솔로로 첫 곡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해본 적이 없었어. 그래서 난 너무 힘들었어. 이게 그 완급 조절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이었고 무대 위에서 라이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야. 이거 어떡해. 나 너무 못한다. 나 너무 못한다 막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그래서 앨범이 발매됐고 더티라는 곡이 발매가 됐는데 다른 멜론을 제외한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는 최고 성적 2위까지는 올라갔는데 1위는 못했어요. 멜론에서도 20몇 위 했나? 막 그랬을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그 더티가 최고 성적이었고 너무 많이 사랑받은 건데 그때 나한테는 그게 망한 거였어요. 실패작이었어 그건. 2위를 했는데 난 망했다고 생각했어. 1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1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 1등을 격한 저라! 그게 2012년이니까 그때부터 시작됐나 보다. 지난 6년 전부터 한 2년 동안은 좀 많이 우울했어요. 제가 굉장히 무기력했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바이브가 이래서 안 좋은 거야.
거기에서 이제 내가 힘을 받아서 다음 것도 더 힘내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이미 망한 가수가 된 거야. 난 망했다. 안 되네. 나는 그런 생각에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모든 게. 그리고 그 다음 쇼미더머니, 그 다음 나온 퀸 싱글까지 자신감이 되게 많이 계속 떨어져 갔던 것 같아. 그때 이제 마음의 문을 많이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 6년 전 그 시기 때 저는 그때 남자도 싫고 여자도 싫더라고요. 참 신기한 건 그때 성욕도 없었어요. 자, 어린 친구들 귀 닫아. 상처가 받기 싫었어, 사람들한테서. 남자들한테도 상처받기 싫고 여자들한테도 상처받기 싫었어. 그래서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고 진짜 상처를 안 받으려고 나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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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했어. 근데 그렇게 몇 년을 지났더니 자꾸 채팅창이 계속 성형 얘기만 나오네. 갑자기 채팅창이 활발해진 거 인정. 근데 그때 신기하게 그때 정말 나 성욕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성욕이 없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때 그랬다니까. 그러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상처는 안 받아, 다행히, 사람들한테. 근데 재미가 한 태기도 없고 사는 게 사는 거 같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다시 또 EBS 같이 되는데 인간은 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 EBS 교육방. 우리는 사람들이랑 관계 맺으면서 살아야 돼. 비록 상처를 받을지언정 그것까지 안고 가야 된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 성욕이 돌아왔습니다. 네, 식욕도 있습니다 이제. 자, 정답은 김치볶음밥 달인 미료님.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너무 어리석지. 너무나 감사드린 건데, 그거 감사드렸어야 됐는데 몰랐지 내가. 내 기준에서 나는 그때 되게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어. 내가 내린 나의 점수는 되게 안 좋았어.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낮에 햇빛이 내리쬐는데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한없이 빨려드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 전에는 나 죽는 거 너무 싫어, 나는 그냥 벽에 똥 칠할 때까지 그냥 엄청 그냥 살 거야 막 이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때 이런 생각, 죽으면 죽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그랬어. 이젠 다시 똥 칠할 때까지 살아줘요. 똥 칠할 때까지 랩. 네! 똥 칠할 때까지. 똥 칠은 안 할게. 아, 그럼 언니 우울함에서 어떻게 벗어났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해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심각하게 우울하진 않았어요. 심각한 우울증은 아니었고, 그 내가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걱정돼서 우울증에 관련된 책을 읽어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이유는 주변에 말을 못해서래요. 그런 안 좋은 결말은 싫다 해서 주변에 다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나, 부모님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얘기하고, 뭐 요즘에 내 심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주변에 그냥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이제 해소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 와, 가만, 근데 이게 너무 긴데? 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냐? 오케이. 어떤 걸 물어볼까 하다가 인간 조미의 미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혼이란 게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르샤 누나도 결혼했고 주변 지인들 결혼한 거 보면 부럽지 않으세요? 팬의 입장에서 누나도 결혼해서 행복한 모습 지내는 거 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고 결혼 기사 뜨면은 무너지긴 하겠지만, 그냥 좋은 사람 생기면 그때 하고 싶다고 얼렁뚱땅 넘길 생각 하지 말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번 방송은 우리가 엄마 잔소리하듯 한 번만 할게요 라고.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지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진지하게. 저는 제가 32살에 당연히 결혼할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생각이죠. 32살이 됐어요. 33살이 됐어요. 34, 35, 36이 됐어요. 와, 36에는 설마 결혼해 있겠지 했어요? Nope. 요즘 조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그전엔 그냥 막연히 결혼은 언젠가 해야지, 결혼하자,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막 전투적으로 뛰어들지도 않았고 마인드가 준비되지도 않았었는데. 일단 마지막 연애는 언제신지.